사마교천, 사마교천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소양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여자들의 로망 사막이에요. 원해요? 헛소리 그만.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는 극한의 공포, 극한의 공포는 영어로 패닉. 자기야, 원피스 너무 고마워. 잘 입을게. 근데 목이 좀 허전하네. 목걸이 사줄게. 정말? 신발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내 구두 사줄게. 자기 정말 최고. 근데 가방도 너무 캐주얼한가? 내가 핸드백 사줄게. 자기 정말 최고야. 근데 나 이렇게 입고 지하철 타야 돼? 패닉. 어때요, 팬이? 확실하게 배웠죠? 요번 시간은 여러분의 장래희망을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학상담 선생님, 일수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학비를 해결하면 돼요. 학비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돼요. 너무 쉽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을 부모님께 들고 가서 보여만 드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됐어요. 결혼을 하면 되는데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돼요. 그럼 부모님께 언제 용돈을 드리냐고요? 그래요. 나의 학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결혼자금 대출을 다 갚고 나의 아이의 학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과 혼수자금 대출을 다 갚고 나서 부모님이 98세가 되었을 때 용돈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올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릴 돈도 아껴서 대출금 갚고 부모님이 98세가 되면 그때 용돈을 드려봐요. 여러분 잘 들었죠? 저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3개 샀어요. 어머님 거, 아버님 거, 그리고 유느님 거. 모두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 요거 시간 여러분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투 신경은 아,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산타 라이스를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뽀뽀의 아저씨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근육질의 팔뚝을 자랑하는 뽀뽀이의 혈관이 예뻐. 빨딱빨딱해.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올리브는 가냘프고 마른 몸을 가졌는데 몸이 다 마른 건 아니야. 반전이 있어. 올리브는 못생겼지만 뽀빠이의 남자다운 면에 반하는데 힘이 좋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올리브에게 치근대던 브루토는 올리브를 억지로 안아올리고 올리브는 발버둥을 치는데 노란 말은 안 해. 은근히 즐기고 있어. 그렇게 해서 뽀파이는 시금치를 물고 불끈 힘이 솟아 올리브를 구하고 이 둘은 결혼하게 되는데 매일 반찬이 시금치야. 그렇게 해서 뽀파이는 채식주의자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저도 요즘 시금치만 먹고 있다는 거. 더 먹어야겠죠? 잊지 마세요. 유모차 좀 보러 왔는데요. 요즘 이 유모차가 엄마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예요. 350만원? 왜 이렇게 비싸요? 아, 괜히 명품이겠어요. 이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1000만원짜리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상술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뿌잉뿌잉!
그래요, 반가워요. 저는 여름이 왔음을 알려주는 제 이름은 곁담이에요. 새콤달콤하다. 이렇게 아이에 대한 사랑을 상술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죽빵 맞고 옹알이 할래. 어따, 사마귀. 유모차 새로 하나 뽑았나 보네. 아따, 할아버지한테 옹알이 한번 해드렸더니까 바로 사주시더구만. 오메. 오메, 뚜껑 열리는 컨버터블이어야, 어? 두 살짜리 여자애들이 아주 뻑 가겠어. 아따, 근데 자네 거는 어머니가 아주 편하게 밀고 오시는구만. 어, 내 거 신형 하이브리드 유모차요. 어, 우리 저기 저 가로수길도 나왔는데 저기 가가지고 엄마한테 발레 파킹 맡기고 저 이유식 맡기야 또는 한잔 하자고. 아따, 좋지. 내 동생 갓난 애기 말 못하는 내 동생. 아빠 차는 300인데 아우, 또 고장났어. 유모차는 1300. 여기 내 동생 차 좀 해주셔. 여러분 잘 들었죠? 아이들은 정작 자기가 얼마나 비싼 걸 타는지 모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